자,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오토홈 매장인데요. 마린랜드에서 우리나라 국내 초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새로 나온 건데 540만 원짜리. 메졸리나 느낌의 사각이고요. 메졸리나인데 540만 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시면은 스몰 사이즈 460만 원. 예. 보통 이제 사람들이 M 사이즈를 많이 쓰는데 M 사이즈 기준으로 얘기해줄게요. M 사이즈가 540만 원. 여러분들 보십시오. 에어탑 360. 예, 360도 파노라마 뷰를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빠밤. 겉에가 전부 다 메시망으로 되어 있어요. 메시망. 보시면 사진처럼 이렇습니다. 느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360도 파노라마 뷰. 자, 여러분들. 자, 요 메시기 메시는 독일에서 원단을 쓰는데 여기 사람이 눌러도 안 찢어지는. 사람을 태우고 들어도 안 찢어지는. 안 찢어진대요. 그런 메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름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보실까요? 안에? 안에 다 이렇게 차단망이 있어요. 차단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겨울에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수납은 수납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름에 겁나 시원하겠죠? 여름에는 많이 시원하죠. 수납 사이즈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불 좀 켜주세요. 불도 켜집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추울 때나 여기 창문을 다 닫으면. 네, 겨울용으로 다 쓸 수 있고요. 다 쓸 수 있게끔. 3인용 베개 3개 들어가 있고요. 매트는 두툼한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매트는. 네, 전체 보기에는 M 사이즈 기준 59kg입니다. 59kg. 네, 차, 그리고 차에다가 이거 올릴 때는 여러분들 전부 다 가로발을 해갖고, 올리기 때문에 이 차 뼈대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루프렉을 장착해서 뼈대에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 지붕에 아무 무리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고. 자, 이렇게 개간지 나죠.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피인데 여기 보시면 틀리죠, 느낌. 가족이면. 뭐 4인용 4인 가족이면 요거보다는 다른 확장형 하드탑을 구입하셔야 되지만 터프리스 시계에는 저희도 쓰고 있지만 오토홈이 60년 전 저희가 이게 루프탑 텐트의 아버지예요. 네? 그러니까 루프탑 텐트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DNA를 루프탑의 DNA를 여기서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비싸나 하는데 당연히 비싸요. 네? 비싼데 확실히 텐트 안에나 이런 것들 박음질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깔끔하게 다릅니다, 사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오토홈 마린랜드 매장에서 에어탑 2019년 신상 따끈따끈한 에어탑 루프탑 텐트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제가 찾기 추천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케이.